안녕하세요. 황코TV 황컴입니다. 오늘 영상은 대구 광역시에서 보내주셨고요. 컬러풀 GTX 1080 Ti, 고장 증상은 노멀하고 터보 모드 두 가지 번갈아 가며 부팅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, 뭐 이벤트로 엔비디아 쪽 뭐 ID 뭐 이렇게 블루스크린도 같이 뜨는 것 같아요. 뭐 D램을 의심한다고 하고 간헐적으로 부팅이 되는 거라 수리 의뢰한다고, 전체적인 상태 점검 그리고 수거하고 써멀 제도포 해달랍니다. 써멀 패드랑 일단은 그 컬러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듀얼 바이오스,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그 바이오스 부팅으로 해가지고 뭐 터보 모드, 노말 모드, 뭐 에이수스나 이런 거는 뭐 사일런트 모드 뭐 이렇게 있죠.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에이수스 쪽은 조금 없는데, 기가바이트도 있는 기능이 있지만 괜찮아요. 근데 이 컬러풀 제품이 3060도 그렇고 1060, 1070, 1080, 80Ti 되게 많이 수리했어요. 고질병입니다. 칩 하나가 불량일 거예요. 그래서 기분 좋으면 켜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켜지고, 그래서 불량한 론칩 찾아가지고 스위치 그냥 뭐 사용해도 안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성능 차이는 거의 없죠. 그래서 원칙적으로,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수리를 하려면 이 칩을 교체하고 롬을 다시 씌워줘야 되는데, 그게 이제 회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불량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칩은 하나로만 쓰고 점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동을 하게끔 할 겁니다. 큰 문제는 아니고, 일단은 뭐 블루스크린 뜨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롬이 불량일 경우에 이제 뭐 사용하다가 롬 불량이면 또 이렇게 뜰 수도 있긴 한데, 뭐 D램을 의심한다고 하는데 D램 문제는 아닐 거예요. 근데 한번 점검은 해봐야겠죠. 불칸 제품이네요. 1080 Ti 불칸. 개봉한 흔적은 없네요. 네, 다행히도. 오래됐죠. 뭐 증상부터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네, 증상부터 한번 봅시다. 인식 안 되고요. 스위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아예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 증상이네요. 롬칩 불량일 겁니다. 일단 뜯어가지고 점검 한번 해볼게요. 굳이 써멀 패드까지는 다시 바를 필요는 없고 써멀 컴파운드만 재도포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불량 여부는 저항값으로 체크해 봅니다. 왜냐면 불량 난 칩이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간섭을 해버립니다. 그러면 두 개 다 인식이 안 돼요. 파란 거 불량. 잠깐만. 빨간 게 불량이구나. 얘가 불량이네요. 듀얼 롬 바이오스 중에. 선풍기 피고. 칩 떼고 특정 스위치만 해서 하면 부팅은 될 거고요. 이제 이 칩 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안에 있는 저항 소자 날아가면 죽어도 인식 안 됩니다. 전에 이거
관련돼가지고 이증상으로 해서 영상을 옛날에 오래전에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요. 볼게요. 올라오죠? 이렇게 불량 찾을 수 있어요. 뭐 어렵진 않죠?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불량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저항값이 이제 4번 핀 같은 경우가 한 저항값이 나와야 돼요. 쉽게 말해서 4번 핀 쪽에 저항값이 원래는 보면 이렇게 0.8kΩ, 0.85kΩ이 나와야 돼요. 근데 이제 이 칩이 불량 나면서 저항값이 아예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저항이나 뭐 도통 테스트를 해가지고 불량을 많이 찾는데 이제 이런 칩 불량 찾을 때는 저항값으로 찾습니다. 이거 모르면 이것저것 뭐 양부 판별하면서 찍어보는 수밖에 없어요. 정상적인 제품하고 고장난 제품하고 뭐가 틀린지 그렇게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이게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로도가 대부분 다 나오죠. 맥도 그렇고.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나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런다고 해서 이제 회로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까지도 어려울 수도 있고. 도통으로 봅시다. 이게 지금 보면 이 왼쪽 검은색 거 자를 거고요. 빨간색하고 흰색 점프 하겠습니다. 뭐 문제 있어? 네? 잘 안 돼? 아니요, 문제 찾았어요. SSD 뭔데? SSD 컬러풀이요. 아, 바꿔? 그 SL 뭐 1 그 뭐 그거 아니냐? 모델? 모델명은 한번 확인해봐. 부팅 안 되는 증상으로 갖고 오셨어? 네. SSD 불량일 끼다. 우리 걸로 부팅해가지고 점검해봐. 네, 했습니다. 한번 떼서 외장을 한번 회전을 볼 건데 되지도 안 돼. 됐으면 좀. 혹시나 이제 또 점퍼 스위치 눌러갖고 인식된다 안된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예 그냥 점퍼 납땜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스위치 꽂아가지고 항상 이 스위치가 해당 라인으로 눌려있게끔만 작업하면 될 것 같고 서멀 패드 같은 경우는 굳이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. 요 모델은 나쁘진 않아요. 그렇다 해가지고 뭐 채굴 돌리면서 애가 이제 좀 기름이 많이 빠져나가면 교체를 권장드리겠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썸을 정도 바르고 MATS 테스트 한번 돌리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메모리가 문제예요 GPU가 문제예요 전원이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.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게 좋죠. 근데 전문가가 없죠. 동네에 대부분. 꽂아주고 온도까지 보고 MATS 테스트 한번 돌리고
뭐 아직 뭐 증상을 본 거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 블루스크린 뜬 거 같은 경우도 이 정상적으로 부팅됐을 때 칩이 불량 나면서 인식 안 되니까 그래픽카드랑 통신이 안 돼서 블루스크린 뜬 걸로 보여지고요. 일단은 책임 수리를 해드리지만 저희가 봉인실이 훼손되면 저희도 책임 수리를 안 해드려요. 임의로 분해놓고 고장 내놓고 또 고쳐달라고 하면 저희도 난감하죠. 이제 제로펜 시스템, 제로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정상적으로 부팅되면 처음에 펜 로딩 됐다가 딱 멈춥니다. 따로 MATS로 테스트했을 때는 따로 뭐 줄 생기거나 이런 게 없네요. VRAM 쪽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패스 뜰 겁니다.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세팅해 놓은 거라 가지고 그래픽카드가 VRAM 불량일 경우에는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조금 지나면 메인보드에서 패스 떴죠. 메인보드에서 잠깐, 윈도우 좀 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카드가 이제 VRAM 불량이거나 넥납이거나 이러면 이제 메인보드에서 그래픽카드야 너 데이터 줘봐 정보 줘봐 하는데 그래픽카드가 안 줄 경우 있어요. 그러면 조금 메인보드가 기다리다가 이제 건너뛰어서 부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넥납이거나 이러면 이제 회로가 단선됐기 때문에 단선되거나 이제 데이터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애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데 건너뛰면 이제 이 그래픽카드 화면은 안 뜨더라도 그래픽카드는 잡히면 애가 강제로 테스트를 돌리고 셧다운이 됩니다. 그러면 떼가지고 이제 우리 컴퓨터, 제 컴퓨터에 물려가지고 리포트 값 보면 어느 칩이 불량인지 쩌쩌쩌쩌 나와요. 근데 이제 VRAM이 정상이라고 해도 GPU 쪽이 문제 있는 경우 있고요. 그러니까 메모리 쪽하고 GPU가 통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PU가 냉납일 수도 있고 메모리가 냉납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또 분해해서 봐야죠. 서멀까지 발라놨기 때문에 1080Ti 잘 잡힙니다.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나오고 장치 잘 잡히고 뭐 3D 마크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OCCT 돌려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네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주 원인 자체가 이제 안에 서멀 컴파운드도 많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서멀 컴파운드도 많이 말랐기 때문에 열교환도 제대로 안 되었을 테고 이제 이렇게 고사양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GPU 자체, 그러니까 컴퓨터를 맨 처음에 부팅을 시키고 났을 때 열교환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온도가 많이 치솟게 됩니다. 치솟게 되면 그래픽카드 자체에서 부팅이 안 돼요. 그럼 그래픽카드 인식이 안 되겠죠.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뭐 그래픽카드 인식 안 될 때 서멀 컴파운드 제도포 해봐라 라고 흔하게 나와 있지만 대부분 해보시고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예,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한 10대 중 뭐 한 대? 두 대? 한 대도 안 돼요. 거의 온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 하드웨어적인 뭐 부품 쪽 문제죠. 3D 마크도 잘 돌아갈 것 같네요.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책임지고 수리해 드리니까 이번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마이크 샀어요. 어때요? 목소리 괜찮아요?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